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.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.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두 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,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.